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책을 집필한 권은겸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남이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엄마도 14살 때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가장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오빠들 사랑도 못 받은 상태였는데, 제 둘째 오빠한테 되게 좀 맞고 자랐어요, 많이. 네, 이 맞고 자란 게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는 하는데, 저는 유독 그 맞았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히다 보니까, 되게 안쪽에, 제 안에, 분노라든가 화가 부정적인 그런 체계가 잡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청각 장애까지 제가 이제 갖게 됩니다. 모든 세상이 다 원망스럽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지만 제 안에 있던 이 감정을 이제 묵묵히 쌓기만 하고 풀어내지는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또큰 돈을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제 잃게 됩니다. 그게 발단이 되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돼요. 마음 공부하면서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됐는데, 반면에 또그 공부를 하면서 10년 동안, 전재산 다 날리고, 또 이혼하게 되고, 빚까지 억 단위로 지게 되면서, 엄청난 두려움으로 죽으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왕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는 하고 죽자. 그래야지 내가 눈 감을 때, 아,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겠다. 어차피 이제 빚도 많고 이제 죽을 건데, 적어도 후회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그때 이제 제가 그 생각을 딱 결심을 하고 나니까, 정말요, 이 드라마틱하게 제가 책을 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뭔가 막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책을 쓰고 돈은 없고 빚은 있는 상태였는데도 책을 쓰고 나니까 오히려 되게 풍요롭고 주변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책에도 있지만 연구소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정말 진짜 이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그 계발서를 읽으면서 정말 제가 변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안 되는 건가 하고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계발서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명확한 목표를 정해라.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도 이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명확한 목표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장애까지 있잖아요. 또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한계를 이렇게 그어버린 거예요. 아, 나는 할 수가 없어. 지금 뭐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뭐 스펙 좋은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저렇게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는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가슴 깊이 제가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한계, 나의 한계. 나는 할수 없다. 사회적인 그 저기에서도 보면은 스펙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거를 많이 또 중요시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진짜 그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은 진짜 그거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나의 고정관념 있죠? 이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않고는 정말 변할 수가 없다고.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바뀔 수 없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예 변할 마음이 없는 게이 무의식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 무의식이 가로막아요. 내가 이 무의식을 타파하려면 진짜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진짜 자기 사랑을 해야지만 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그첫 걸음은 나를 알아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대부분 나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머리로만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아는 과정이, 그러니까 뭐 정체성일 수도 있고, 나를 아는 과정이 진짜, 삶을 변화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에서는 변할 마음이 없어요. 이 결심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잖아요. 내면의 그 현실은 내면에 반영한 결과다. 근데 처음에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내 내면이 현실로 벌어진 거지, 정말 무의식에서는 변할 마음이 없어요. 뭐 결핍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나를 바꾸기에 노력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뭐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나를 바꾸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게좀 바뀌는데, 나를 바꾸기에 노력했던 것들은 정말 이거는 저도 몰랐던 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그 자기 사랑이라고 저는, 기승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나 뭐 태어날 때 속상하고 그런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걸 알아주고 해야 돼요. 근데 알아주질 않으면은 이게 가슴에 쌓입니다. 이게 완전히 뭐 억눌리는 감정이란 거죠. 이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저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장애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 상처? 지금이야, 이제 사회가, 우리나라도 장애인 바라보는 시선이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는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정말 장애인들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따가웠어요. 그거는 아마 이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장애인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거를 부정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 부정을 하면은 부정한 대로 더안 좋은 결과만 벌어지고, 계속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알아주기 시작한 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 상처받은 감정, 이런 감정들을 친해지는 연습부터 했어요. 그냥 올라오고 막 눈물을 진짜 뭐 말도 못하게 흘렸습니다. 그 많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이 감정을 알아주는 게 저는 제가 굉장히 노력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외출을 하지 않으면 뭐 집에서 샤워도 안 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만 뭐 샤워하고 나가고, 그 정도로. 근데 저의 감정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고부터는 이제 나가지 않더라도 샤워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먹는 것좀잘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리정돈, 방 청소는 기본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바뀌기 위한 기본적인 적용 거였더라고요. 그런 것도 노력하고, 네, 집중을 저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노력들을 처음부터 책을 또 많이 읽고, 물론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 속에 얻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